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브릭 사이트를 알게 돼서 분야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웨비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브릭에서 웨비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 포스텍의 조동우 교수님, 장진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김현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볼류메트릭한 티슈 아날로그를 제작할 수 있게 개발된 새로운 바이오 잉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이라는 분야 배경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문은 손상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직 및 장기를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 재생 또는 대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통한 최종 목표는 조직 및 장기의 재생입니다. 몸속의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특이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장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다양한 세포나 이런 세포에 특정 시그널을 줄수 있는 바이오 몰레큘을 바이오 머티리얼과 함께 엔지니어링 하거나 컬처해서 체내에 임플란트 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때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기술로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바이오 프린팅, 3D 프린팅 기술이라 함은 복잡한 형상의 모델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려 제작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온디맨드로 맞춤형 형상의 모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디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환자의 CT 혹은 MRI 데이터를 얻어서 CAD 모델로 만들고 이 CAD 모델을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제작하여서 이러한 구조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몸에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는 티슈 인바이런먼트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티슈 인바이런먼트는 세포나 솔루블 팩터 그리고 ECM이라고 불리는 Extracellular Matrix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셀들과 ECM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포는 조직의 움직임에 따른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ECM을 통한 생화학적 자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티슈 인바이런먼트를 이러한 티슈 인바이런먼트에서 비롯된 생화학적 자극을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탈세포화 방식을 이용해서 티슈 스페시픽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도축장에서 돼지의 장기나 조직을 구입하고 화학적 방식으로 각 조직을 탈세포화를 했습니다. 이 탈세포화 과정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원래 네이티브 조직에 있는 ECM 컴포넌트를 보존하면서 세포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펩신 다이제스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프린팅이 가능한 잉크를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탈세포화 과정에서부터 펩신 다이제스션 과정에서까지의 공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알파갈 프로틴이나 콜라겐 텔로펩타이드 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DCM 잉크는 면역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생화학적 티슈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를 재현함과 동시에 프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적용 가능한 잉크로서 굉장히 이상적인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측면에서 바이오 잉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바이오 잉크라는 것은 세포가 혼합된 하이드로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볼류메트릭한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잉크는 세포가 자리를 잡고 인체와 유사한 활동을 할수 있는 스티프니스, 그리고 원하는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쉐입 피델리티, 이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바이오 잉크 연구는 그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이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실 피델리티를 높이면 이 바이올로지컬 컴피턴시가 확연히 낮아지는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실 피델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음 이런 전략들이 시도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pH나 이런 호스트 게스트 인터랙션, 온도를 이용하거나 아이오닉 크로스링킹, 라이트 크로스링킹 등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한층을 쌓고 경화시키고 한층을 쌓고 경화시키는 싱글 레이어마다 젤레이션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광경화 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프린팅 노즐에서 나오자마자 젤레이션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프린팅 이후에 젤레이션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은 구조체 제작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부 세포의 생존율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pH를 이용하거나 아이오닉 크로스링킹을 이용한 경우에는 구조체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조건에 노출되기 때문에 높은 쉐이 피델리티도 가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DCM 잉크에도 볼륨메트릭한 구조체를 제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보시는 예시에서는 DCM에 메타크릴레이트를 컨주게이션하여서 메타크릴레이티드 DCM을 개발을 하고 이가큐어라는 이 광개시제를 이용해서 큰 구조체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쉐이 피델리티가 확연히 높아져서 큰 구조체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가큐어를 개시를 할때 사용되는 UV가 세포에 유해하기 때문에 프린팅 시간이 길수록 이렇게 큰 구조체를 만들 때 프린팅 시간이 길수록 세포가 변형되거나 생존율이 낮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알지네이트 하이드로젤을 섞어서 실 피델리티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이 알지네이트에 칼슘 크로스링킹으로 큰 구조체를 제작을 할수 있긴 하지만 이 칼슘 이온이 들어있는 서포팅 배스를 이용하고 알지네이트라는 다른 물질을 DCM에 섞음으로써 세포에게 뭐 티슈라이크 시그널을 제공할 수 있는 DCM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서 볼륨메트릭한 그리고 펑셔널한 티슈 이퀴발런트를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DCM 내의 타이로신끼리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개시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가 이번에 공동 연구했던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교 팀 우드필드 그룹에서 계속 연구하던 물질인 RUSPS를 응용한 방식인데요. 이 RUSPS 시스템은 파장 400에서 450 사이의 블루레이 가시광선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라디칼을 반응 중반부에 형성하는 타입 2 크로스링킹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생존율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존의 이가큐어를 이용한 방식보다 훨씬 세포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시키는 타이로신이 콜라겐 바깥 부분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1분 내에 빠른 반응 속도를 보입니다. 그런 빠른 반응 속도로 인해서 이렇게 큰 구조체까지 즉시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서 우리는 RUSPS 시스템을 DCM 잉크에 적용하면 DCM의 생화학적 우수성을 유지한 채로 사람 조직 장기와 유사한 크기의 큰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DCM과 RUSPS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RUSPS 시스템을 DCM에 섞어주었을 때 DCM에 붙어있는 타이로신을 산화시켜 반응성을 높이고 이 타이로신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하여서 다이타이로신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타이로신을 형성한 DCM은 저희가 덜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타이로신 기반의 물질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페놀길에 의해서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 파장대에서의 형광을 측정함으로써 타이로신, 다이타이로신, 그리고 트라이타이로신의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타이로신 함유량을 측정해 본 결과, 반응 전, 아래 그림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로신 기반의 물질은 내부에 가지고 있는 페놀기 때문에 형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 파장대에서의 형광을 측정함으로써 타이로신, 그리고 다이타이로신, 트라이타이로신의 함유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응 전과 후에 타이로신 함유량을 측정해 본 결과, 반응 전에는 오리지널 DCM에 있는 타이로신이 가장 높았고, 반응 후에는 다이타이로신이나 트라이타이로신의 함유량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DCM에 RUSPS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이타이로신이나 트라이타이로신이 많이 형성되어 물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RUSPS를 도입한 DCM은 30분 이상이 걸리는 온도 기반의 경화에 비해서 5초 만에 이렇게 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화 이후에 솔 프랙션과 스웰링 레이시오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 가능성과 그리고 제작 이후에 모양 유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반응 전후에 물성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 결과, 반응 전에는 점성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반응 후에는 컴플렉스 모듈러스나 컴프레시브 모듈러스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DCM 바이오잉크와 같이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의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팅 이후에 물성은 향상되기 때문에 큰 구조체의 제작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프린팅 하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실에 있는 프린터에 LED 라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LED 라이트의 세기를 세포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RUSPS 시스템이 다이타이로신 형성을 시킬 수 있는 10mW per cm 제곱이 되도록 조절을 하고 LED를 켠 채로 프린팅을 수행했습니다. 높이 5.8mm의 실린더를 제작해 본 결과입니다. 이때 빛의 유무, 그리고 RUSPS 시스템의 도입 여부에 따라서 각각 그룹을 나누고 프린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빛이 있는 상태에서 덜스를 프린팅한 그룹에서만 원하는 형상에 가까운 실린더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 피델리티를 나타내는 이 세타 밸류 역시 빛이 있는 상태에서의 덜스에서만 우수한 프린터빌리티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익스트루전 방식으로 바이오 프린팅했을 때 귀와 같은 복잡한 구조체나 속이 빈 피라미드 형상을 한 번에 프린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포팅 베스나 뭐 다른 것 없이 빛을 켠 채로 프린팅을 함으로써 이렇게 귀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DLP 방식으로 프린팅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의 쉐입, 이런 샤프 쉐입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좀 놀랐던 점은 이렇게 제작된 구조체가 접히거나 뒤틀었을 때 이렇게 접히고 뒤틀어지는 그런 물성을 가졌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덜스 시스템의 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NIH에서 인간 안구 CAD 모델을 받아서 이로부터 각막 CAD 모델을 만들고 이를 프린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막의 커버처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 시간이 지나도 이 커버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막은 하지만 투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린팅 이후에 PBS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루테늄 알류에 들어있는 노란색이 점점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거됨에 따라서 각막의 투명도 역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입한 세포의 생존율과 메타볼릭 액티비티를 확인해 보았을 때 기존의 DCM 바이오잉크에서 나타내는 것과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막 특이적 유전자 케라나 ALDH5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각막세포가 약 20kPa 이하의 범위에서 서브스트레이트의 물성이 높아질수록 유전자 발현이 더잘 되기 때문에 RUSPS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각막 특이적 유전자가 더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막뿐만 아니라 저희는 NIH에서 인간 심장의 모델을 받아서 이로부터 좌심실 CAD 모델을 만들고 이를 프린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속이 빈 심장의 좌심실 역시 프린팅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의 세포는 스스로 박동하기 때문에 다루기도 어렵고 생존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프린팅한 이후에 세포 생존율을 확인해 보았을 때 생존율과 증식률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장 특이적인 단백질이 잘 관찰되었고, 칼슘 프로퍼게이션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박동하는 이런 펑션까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3D 프린팅 기술 기반으로 볼륨메트릭하고 펑셔널한 티슈 이퀴벌런트 제작을 할수 있는 광경화 이 DCM 바이오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광경화 바이오잉크는 내부 타이로신 간의 결합을 도모해서 DCM의 바이오케미컬한 우수성과 동시에 프린터빌러티의 획기적인 향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의 키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9일자로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으며 프론트 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방향을 지도해 주셨던 포스텍 조동호 교수님, 장진아 교수님,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팀 우드필드 교수님, 그리고 함께 실험과 논문 작성에 고민해 주셨던 모든 공동 연구자분들과 이번 연구를 후원해 주신 한국연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